안녕하세요.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고즈넉한 분위기의 글마루 한옥 어린이 도서관입니다. 이곳에서 방학을 맞이하여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열렸다고 하는데요. 어떤 프로그램인지 다들 궁금하시죠? 자,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아, 이곳에서 제가 듣기로 네. 어린이들을 위한 겨울방학 프로그램이 열린다고 하던데 네. 맞나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프로그램이 아이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하던데. 아, 인기 짱이죠. 아, 그래요? 어떤 프로그램들이? 저희가 하는 게 이제 지금 한 저학년, 고학년 나눠가지고 10개 네.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네. 그 중에 이제 창의 수학 유아 쌓기 나무. 또 저 보드 게임, 네. 또 하나는 우리가 가장 인기가 높았던 스튜디 펜, 아, 아트 교실, 또 그다음에 실뜨기, 네. 선인장 만들기 이런 등등 네네. 이렇게 해서 총 10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겨울방학 프로그램의 매력을 알아보기 위해 수업에 직접 참여해봤습니다. 공책과 연필이 있어 한눈에 봐도 수업 시간임을 알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뭔가 놀면서 배우는 즐거운 수업 시간이라는 느낌은 부족한 것 같죠? 지금 어떤 수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3D 펜으로 안경 만드는 시간이에요. 3D 펜으로 안경을 만들어요? 네. 선생님,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펜으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3D 펜으로 장난감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이게 단순히 펜이 네. 그림을 그리는 도구가 아니라 얘는 네. 만드는 대로 입체로 네네. 만들어지는 작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뭐 미술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약간 창작, 공예, 약간 그쪽으로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싶은 거 지금은 도안이 있어서 수업 시간에는 도안대로 네. 했지만 그 뭐 자기가 생각한 거를 뭐 허공에다가 그려도 얘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굳게 되니까 자유롭게 만들고 싶은 걸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리면 현실이 되는 3D 펜. 오늘은 자신의 띠를 이용한 안경 만들기 시간이었는데요. 아이들은 자신의 띠 안경을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저도 안경 참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직접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아, 이게 처음에 제가 할 때는 되게 쉽게 될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마음먹은 것처럼 모양이 안 되고 조금 왼쪽 팔로 지탱하는 게 아까 옆에 친구도 힘들다 그러는데 저도 이렇게 지탱하다 보니까 조금 팔이 아프네요. 재밌어요. 어때요? 잘 만들어졌나요? 창의력이 더해져서인지 아이들의 안경이 제가 만든 것보다 훨씬 예뻤는데요. 각자의 개성이 더해진 나만의 안경이 완성됐습니다. 저는 네. 돼지 띠라서 원래는 돼지를 만들어야 되지만 돼지가 뭔가 좀 그래갖고 지금 개를 만들고 있어요. 아,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까지 두 시간 해봤는데 네. 어땠어요? 해보니까? 그거 펜으로 저렇게 만들 수 있는 게 신기하고요. 되게 재밌었어요. 아. 글마루 한옥 어린이 도서관에서는 우리 아이들의 체험과 색다른 경험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는데요. 엄마들의 재능 기부로 이루어지는 쌓기 나무 수업과 실교놀이까지 6, 7세의 유아는 물론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겨울방학 프로그램. 학기 중에 학교와 학원을 오가며 바쁜 하루를 보냈던 아이들이 방학을 맞아 집에서 쉬는 것도 좋지만 집 가까운 도서관을 찾아 친구들과 만나며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쌓아보는 건 어떨까요? 방콕하기 딱 좋은 계절 겨울. 구로에서 준비한 알찬 프로그램으로 추억 가득한 겨울방학 보내시기 바랍니다.